오늘 2024년도 4월 4일자 SBS 기사인데요. 25년만 최대 강진에도 살아남았다라는 타이완의 지진에 대해서 어떻길래 라는 기사에 대해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난 3일 타이완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7.1이에요. 미국 유럽의 지진 당국 발표로는 7.4로 나왔는데 강진으로 타이완 지진으로는 1999년 이후에 25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3일 오후 10시쯤 기준 타이완 그 전역에서 사망자가 9명이고 부상자가 1011명인데도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피해가 굉장히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지진을 자주 겪은 타이완이 내진 설계를 지진에 잘 대비했기에 왔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피해가 컸던 차렌현은 여러 건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수도 타이페이의 강한 여진에도 그 건물들이 끄떡 없었다는 거예요. 내진이 잘 돼서. 사망자들은 대부분 산사태로 굴러떨어진 바위 등에 숨져서 경우가 직접적인 건물 붕괴보다도 그 바위돌이 떨어져서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죽었지 그 건물 자체가 무너져서 죽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불고리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에서 대해서 위치에 지진이 자주 발생한 타이완이 1999년 9월 21일 규모 7.6 지진 겪은 이후 철저히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당시에는 2,400명이 사망했다요. 와, 이번에 뭐 저기 그 10명이 9명이 사망했는데 그때 당시는 2,400명이 사망하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번엔 너무나 적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진에 대한 훈련이 지진에 대한 안전 대책이 또 그 공지가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많은 국가가 노력을 하고 또 이 건축 설계도 그랬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완전 엄청난 피해가 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진이 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방비가 없어요. 겨우 2, 3년 전에 했어야 뭐 이제 건축을 하면은 지진 내진 설계를 같이 뭐 이제 그 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울서 살다가 이제 남쪽 그대로 귀촌하다 보니까 서울서 이렇게 살 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저기 차가 지고 나가서 다 출근하고 뭐 사업장에도 가고 막 그랬는데 뭐 나가면 또 대로변에 나가면 다 다 눈이 치워져 있고 차 운행하는데 이면도로에 들어오면 주택가 이면도에 들어오면 좀 안 치워진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치워져서 일상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이 남쪽 끝에 완도로 오니까 여기는 눈이 오면 바로 즉시 녹기 때문에 눈이 오지도 않아요. 1년 내내 한두 차례 오는데 그 눈은 그냥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1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두서너 번 눈이 와서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버스 전체가 다, 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군에서 다 막 안전 문자 오면서 나오지 말고 노인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버스도 운행을 안 하고 고립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눈도 뭐 한 10cm, 20cm 쌓였으면 그런 식이에요. 물론 그 뭐 절벽이 있고 뭐 낭떠러지가 있고 해안도로 이런 건 좀 위험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 눈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건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뭐 강원도 쪽이나 이렇게 평창 쪽에 가서는 이렇게 눈을 맞이하게 되면은 여기는 아주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눈이 잘 치운 데가 나는 평창군이라고 봐요. 거기가 동계 올림픽을 치렀던 군인데다가 아주 눈이 저기 아스팔트가 눈이 안 온 날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노란 줄이 선명하면서 깨끗하게 치워놔요. 거기는, 상을 주자면은 저 눈 치우기 1등 상을 줘야 돼요. 그 평창군은. 한 번씩 거기 가서는 내가 해를 두를 정도로. 그 뭐냐 하면은
눈과 많이 강원도에는 폭설이 많이 오고 뭐 5월 달까지 눈이 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눈에 대해서 대비가 잘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거기 강원도 그뭐 평창군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그저 군에서 많이 떨어진 이면도 뭐 그런 도로를 산간 지역 도로를 가더라도 아주 뭐 경계선이나 중앙선이 노랗게 잘 치워진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그런 재난이 있는 지역은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 저기 참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마 대만 타이페이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피해가 없는 듯합니다. 오늘 2024년 4월 4일자 SBS 기사 25년 만에 최대 강진에 살아남았다. 타이완의 지진에 대해 어떻길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전적 코멘트를 해봤습니다.